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 금정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부산은 좀 달랐다며 이번 선거에선 명확하게 정권에 경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야당 후보 단일화를 논의합니다. 다음 달 16일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이외에 인천 강화군수,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을 뽑습니다.